그냥 세우고 가서 매표를 하라고 먼저 하네요. 근데요? 혼자요. 하고 싶은 중이요. 네. 차 가지고 코스트코를 바꿔서 한번 보고요. 한 분이에요. 네. 아 여기 신도예요. 아 죄송해요. 장본도. 장본도 가실 거예요? 연락처 010. 10노 경차는 아니시고요. 네, 경차 아니에요. 거예요? 네. 18,200. 네. 아, 된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오, 시간. 시간이 완전 12시 10분. 저 지금 12시에 도착했거든요. 빨리 가야 될 것 같아. 아이고. 뭐 드리면 될까요? 얼굴 가시는 거예요? 네. 자, 바로 배로 네. 승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카메라를 내가 이상하게 잡는구나. 자, 가보자. 시라 기다려. 언니 차 당겨야 돼. 여기도 안전운전하십시오. 죄송한데 여기 가는 동안 차에 있어도 되나요? 네. 내려야 돼요? 아 강아지는 데리고 올라가도 돼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대안에 있어요. 지금 제가 지금 장봉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인천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신도 잠깐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짜잔! 가는 다른 차들 빠졌길래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.
12시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따로 예약을 먼저 못 드려가지고. 아, 네, 혹시 할 수 있어요? 응, 저 좋은 자리 있어요. 그래요? 네. 네. 이 사이로. 아, 이 사이요? 어, 그러면. 여기서 화장실에서 네. 이렇게 해갖고, 여기 차. 아, 바로 하면 돼요? 다 써. 아, 다 써도 돼요?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좋네요. 딱 숲에 들어오니까 바로 시원하네요. 그럼 결제는 안에서 하면 될까요? 네. 네. 강아지 괜찮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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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저 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. 아이고, 완전 살림 잘하네. 며칠 있을 거예요? 하루요. 아, 살림이네. 짠. 저 지금 저희 선반 너무 잘 잤어요. 쓰레기랑 설거지 할까? 아 이게 이거 야전 침대라고 해야 되나? 맞나? 이것도 매번 그냥 바닥에 애매하게 해서 쉴 때 못 만들었거든요. 근데 오늘 여기 데크에 아 이게 방갈로인가? 저 되게 운이 좋게 사장님이 여기도 같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. 와, 모기장 이렇게 완벽하게 다 치고 세팅을 했더니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. 옆에 이제 계신 분들이 살림을 옮겨달라서 말고 주셨어. 지금 옆에 계시던 분들이 떠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아니 뭐 딱 너무 시끄러워서 막 그러셨던 게 아니라 아주머니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냥 저한테 계속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제 약간 살림 다 차려 이렇게 갖고 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강아지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렇게 다 관심이 자꾸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제 라면 드시면서 쳐다보시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고 혼자 못 떠들겠더라고요. 아 나는 이게 다들 그러시는 것 같죠? 저 아까 그래서 사부작 사부작 꼬치 이렇게 했어요. 뭐야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돼? 자자자 언니 이거 좀만 볼게. 우리 몽이가 이게 수술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캠핑을 이제 1박으로는 안 오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상태가 금방금방 좋아져가지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. 이거를 잘 못 따가지고 손톱이 너무 엉망이라. 꼬치는 나중에 돼지고기나 이런 거 숯불을 구울 때 써야겠다. 쟤는 야채. 이거 컨셉을 잘못 잡았네. 아 뜨거.
되게 상태가 멀쩡하네. 타프 치고 이런 걸 안 했더니. 모기장을 치고 이러긴 했지만 막 타프 때문에 이것저것 막 땀 흘리고 이런 거를 거의 안 했더니 너무 좋네요. 뭔가 너무 여유로워. 그러니까 다 정 세팅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저녁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4시 좀 넘었나? 근데 너무 여유로우니까 너무 좋네. 아까 그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아저씨가 되게 걱정해 주시고 가셨어. 혼자 여기서 자고 가는 거면 혼자 자는 거면 안 무섭냐고. 근데 저 뒤에 건물이 바로 사장님 집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섭지 않고. 저는 약간 저희 강아지들이 좀 의지가 돼요. 되게 작은 애들이지만 누가 오면 막 짖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나를 또 내 딴엔 지키겠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과하기도 한데 그냥 그게 또 나름 뭔가 의지가 되더라고요.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쟤네가 먼저 짖을 테고 뭐 나도 쟤네를 지키겠지만 쟤네도 나름 노력을 하지 않을까? 저를 위해서? 지금 여기 근처 산책을 좀 해볼까? 우리 실이랑 한가할 때 오면 진짜 이게 좋은 게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들도 편하고 이런 숲길 되게 좋아. 아 여기 사장님 밭인가 보다. 사장님 밭일하고 계시네. 아 진짜 쉬운 게 없다. 쉬운 게 없어. 그치 시라? 시라 너도 인생이 쉬운 거 없는 거 알아야 될 텐데. 아 너는 언니랑 살아서 쉽지 않나? 어우 좋다. 막 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지?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.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. 제가 오늘 뭘 가져왔냐면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죠? 엄청 칼국수식의 샤브샤브 밀키트인데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얘는 육수인 것 같고 얘는 오, 나 야채 다 버릴 뻔했어. 우와 칭찬한다 내 순발력. 와 씨. 얘는 그 찍어먹는 소스 같아요. 왜 그 라면 국물 같은 맛이 나지? 아니
저기 라면 스프? 찍은 거 맞겠지? 양파랑 감자랑 소시랑 흐르기 다 먹지 않아? 오늘도 행복 한 잔 들고 왔어요. 너무 짠데? 이게 그 소스인가? 찾아봐야겠어. 아. 아, 얘도 여기다 넣는 거야? 아니, 근데 그럼 뭐 찍어? 아, 찍어 먹는 겨자 소스는 없구나. 아, 완전 싱겁네. 다시 넣을게요. 아니, 난 겨자 소스인 줄 알았지. 당연히. 아, 근데 좀 많긴 했지만. 겨자 소스인 줄 알았지. 왜냐면, 샤브샤브 가면 겨자 소스 주잖아. 오 마이. 그냥 그 간장을 끓여 찍어 먹었네. 어쩐지. 야, 나는 그래도 미각이 살아있어. 아, 환장해 진짜. 와. 아, 알았어 줄게. 아 너무 익은 것 같아. 아 얘네 챙기느라고. 아 맨날 이래. 강아지들 챙기느라고 맨날. 역시 간장 소스를 넣는 게 맞았어. 간이 됐네, 간이. 아까는 진짜 매운맛만 있었거든요. 완전 맛있어요. 고기를 너무 많이 익히면 질기니까. 어? 다 꺼냈나? 와 근데 저는 밀키트에 너무 감동하는 중이에요. 지난번에 소곱창도 그랬고 그 스테이크도 그랬고. 와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한 끼 해먹고 싶어서 딱 사도 진짜 한 끼 해먹고 나머지 재료를 다 버리게 돼요.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쓰이는 재료만 자꾸 사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사던가 그냥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지금 시대가 진짜 변하겠구나. 1인 가구 2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으면 이런 밀키트가 진짜 별게 다 나와 약간 이러면서. 너무 좋죠 저는. 지금 남은 거 마저 다 먹으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남은 야채들 다 넣고 끓였는데 그만 먹고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. 몽이가 좀 너무 불안해가지고 차에 있으면 낑낑대고 밖에 오면 내보내달라 그러고 차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서 차에서 자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안녕, 잘 자요.
빨리 짐 실고 가자. 정리하고 이제 나왔어요. 아침 되니까 시원하네요. 하다가 영상 찍다가 카메라랑 핸드폰이 다 충전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어디까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 저는 집에 잘 가보겠습니다. 9시에요? 9시요? 아, 늦었네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9시 배라네요. 40분 남았어. 좀만 빨리 왔으면 저거 타는 건데. 아, 아쉬워. 아, 어쩔 수 없죠, 뭐. 오고 있어요.